전 세계 23개국 청년들이 선교 한국 대회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선교 한국 대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 동원 집회입니다. 1일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5박 6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17가지 주제에 달하는 영역별 강의를 비롯해 선교단체 박람회, 선교기획전시관 미션 컴플렉스, 선교 한마당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수억 조이선교회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했다며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이란의 조셉 호세피안 선교사가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돕다가 순교한 아버지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의 석방을 돕다 1994년 이란 정부에 의해 납치, 살해당했습니다. 조셉 선교사는 어느 날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10여일이 지난 뒤 아버지는 27번이나 칼에 찔려 피범벅이 돼 심장이 열려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중 우연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게 된 조셉 선교사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지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2016 기독교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억하고 상상하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10회째를 맞아 지금까지 교육 회복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800여 명의 교사들은 3박 4일간 집회와 그룹 성경 공부, 주제 강의 등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육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일 오전 주제 강의를 전한 박상진 교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교사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사로 거듭나길 소망한다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을 바르게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16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제2회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국토대장정엔 월드비전으로부터 후원받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총 161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4박 5일간 철원, 연천, 파주 임진각 등 총 110km의 코스를 걸으며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최선빈 학생은 처음에 너무 막막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조원들과 한 걸음 걷다 보니 완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내 꿈을 향해서도 한 걸음 나간다면 언젠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CCM 힙합 콘서트인 포크라이스트 쇼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힙합 콘서트라는 의미를 가진 포크라이스트 쇼는 복음을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7년 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전도집회로 시작한 행사에 전국교회 힙합 동아리가 함께하면서 포크라이스트 쇼를 만들게 됐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콘서트에는 릴프린스, 원에이, 원백뮤직 등 믿음과 실력을 두루 갖춘 한일 힙합 뮤지션들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구TV가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과 함께 구TV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3일 열린 협약식에선 정대균 대표가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위촉됐으며 이현미 이사가 지휘자로 임명됐습니다. 정 단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다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음악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내달 27일까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부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